선대기탐 시작합니다. 잼 시리즈. 얘도 신발 주머니 안에 이렇게 쌓여 있네요. 여기도 기타 줄이나 아니면은 피크 같은 거 보관하기에 좀 유용한 그런 신발 주머니 같습니다. 아니면은 페달을 보관하거나. 네. 자, 오, 페인티드. 오, 굉장히 예쁜데요. 얘가 뭐냐면 7, 더 7이라는 애예요. 네. 이것도 공간계 이펙터인데요. 이게 우선은 보기에는 좀 트레몰로 그런 느낌의 그런 공간계인 것 같아요. 네, 뭐 트레몰로라고는 써져 있진 않지만, 근데 소리 들어보시면 알 수 있겠죠. 무게 한 240g. 얍. 네. 240g의 적당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7 페달. 네. 한번 소리 들어보면서 트레몰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맨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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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작할 때 박수를 치게 되죠. 그냥. 괜히 치게 되는데. 아, 이게. 네. 자, 썬데이 기타 시작합니다. 잼 시리즈. 잼에서 나온 페달이고요. 얘는 더 칠. 칠. 더 칠. 뭔가 이 비주얼로만 봐서는요, 뭔가 좀 그 태양 아래 뭐 하와이 느낌도 좀 나고, 뭔가 그런 걸로 봐서는 좀 정말 칠한, 네, 울랄라 울랄라 뭐 이런 느낌의 사운드일 것 같아요. 우선은 지금 팬더, 네, 트윈 리버브에, 네, 걸어놨고요. 좋다 이거. 왜 이렇게 좋지? 아, 이게 볼륨 컷이 제대로 되네요. 이 뎁스가. 얘는 스피드와 뎁스와 레벨로 되어 있어요. 네. 스피드는 뭐 빨라. 네, 스피드고요. 네. 뎁스도 뭐 깊이, 조금만, 네, 올려도 깊이가 굉장해져요. 거의 컷이 되는 이 아래로 내려가는 그거는 거의 뭐 딜레이 수준까지 뎁스가 이렇게 갑니다. 아, 좋다 이거. 이렇게 느려지는 것 같아요. 이제 가끔 병호 쌤이 이제 연주하시면서 이제 아밍을 이렇게 하시면서, 네, 좀 비브라토나 뭐 이렇게 트레몰로 효과를 좀 내시는데 필요가 없네요. 나 아밍하는 줄 알았어요. 아, 그렇죠. 우웅우웅우웅 디튠이 되는 것 느낌 팍 나고 막. 오, 좋네. 오,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고요. 손이 갔다가 멈췄어. 와, 그... 이 안 하게 되네요. 와, 이거 되게, 되게 좋네요. 이 태양 마크도 그렇고, 되게 사이키델릭하네요. 예, 그렇죠. 아, 예, 엄청 사이키델릭. 이게 어떻게 연주하면 정말 칠아웃 좀 정도의 좀 이렇게 느슨한 그런 면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사이키델릭, 사람, 예, 좀 이렇게 흥분하게 만드는 좀 그런 느낌도 좀 만들 수 있는, 예, 것 같습니다. 오, 되게 좋네요 이거. 제가 끄고 마샬에 올려보고.
레벨이 레벨이 이렇게 커도 될까? 오 좋아. 아예 줄여볼까요 뎁스를? 더 없어. 맥스? 이 상태 스크러치. 굿. 야, 이 딜레이야 딜레이. 야, 좋다. 재밌다. 자, 우리 여기서 그럼 하나 우리 같이 발견해 본 게 있죠. 네. 여러분들 다 느끼셨던 것처럼 뎁스를 완전히 줄이고, 네, 제로로 놓으면 네. 그냥 뎁스가 전혀 걸리지 않아요. 그 상황에서 여기 노브가 레벨이 있잖아요. 우선은 크런치 박스 끄고 지 레벨로 클린 부스터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냥 보통 레벨이잖아요. 자, 크런치 박스 킨 다음에 레벨을 키면 네 까지. 어, 저 클린 야. 부스트도 되게 클린하네. 네. 예, 네, 엄청 클린하네. 이게 클린 부스트를 이 팬더에서 한번 들어보면요. 오케이, 네. 보통 이 정도잖아요. 여기에서 부스트 하면 잡음 하나 없고요. 원음 손실 거의 제로, 없고요. 제로, 네, 제로고요. 이게 거의 이제 이게 잼에서 나온 것 중에 좀 그래도 약간 저렴한 편이에요. 28만 9천 원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그런 느낌. 예, 네, 그리고 이게 비브라토 이거 트레몰로 하면 진짜 볼륨이 반감 되니까. 그렇죠. 레벨 조금 올려주시고 보통 때 조금 올려주시는 게 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플레이할 때 트레몰을 올렸을 때 내 사운드가 돋보이고 싶을 때 레벨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네, 지금 솔로 할 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 공간계를 켜놓고 저희가 솔로를 하거나 공간계를 켜놓고 뭔가 기타가 앞으로 나가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레벨이 없는 그런 공간계 페달 같은 경우에는 뒤로 확 들어가요. 뒤로 가죠. 공간계니까 네, 묻혀야 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레벨 노브가 하나 얹어짐으로 인해서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는 거죠. 네, 그걸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그 노브 하나로 결정이 되는 게 되게 정말 유용한 노브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공간계에 다 레벨 노브를 달아라. 야이 이들아. 야이 사람들아. 진짜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모든 공간계. 예. 네. 그런 느낌의 그 페달로 봐서는 굉장히 유용한 그런 노브 페달과 그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아주 그냥 신의 한 수네요. 그렇죠. 이 노브가. 이게 클린 부스트 그거 나 생각도 못했어요, 사실. 맞아. 근데 노브를 조작을 하다 보니까 그 뎁스의 그 영향에 정말, 따라서 뎁스가 없으면 레벨만 부스트로만 하면 되니까. 네. 아, 이게 꼭 트레몰로가 아니더라도 이 클린 부스트로도 사용을 해도 그걸로만으로도 사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와, 이것이 한줄평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줬던 시청자 한줄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로 팩터 1310 트레몰로. 이것도 트레몰로 했던 거네요. 네, 거기에 대한 오늘 딱 맞물렸네요. 네, 거기에 대한 한줄평입니다. 빵님은 수프로는 김병호도 춤추게 한다. 그때 춤을 추셨나요? 진짜 좋았어요. 진짜. 네, 수프로 트레몰로도 진짜 좋았는데 얘는 그 수프로는 그 클린 부스터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얘는 그 부스터 효과까지 있어서 뭔가 그 트레몰로의 가성비로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클린 부스터까지 얘는 좀 가미가 되어 있는데 약간 더 저렴한 느낌의 좀 그런 게 있어서 네. 자, 한줄평 주시죠.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게 태양 그림이 있는데 네. 어떤 옛날에 밴드가 있었는데 그 밴드 이름을 드리겠습니다. 사이키델릭 선. 나 사이키델릭하 병호쌤 말대로 사이키델릭 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좀 더 좀 칠아웃적인 네. 이 이름 그대로 칠아웃적인 면모를 좀 더 높이셔서 태양 아래 누워 있는 토끼 새끼들. 태양 아래 누워 있는 이라고 선택하는 중이었습니다. 뭔가 좀 귀엽고 예. 뽀송뽀송하고 예. 그러면서 두 마리 토끼 왔다 갔다 하고 귀엽다. 네네.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더칠. 네. 네. 아 오늘 잼에서 나온 더칠과 함께 해봤고요. 가격대도 30만 원 안짝에 28만 9천 정도의 네. 가격대로 좀 착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워낙 고가였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착해 보이네요. 네. 자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네. 점수를 드려야죠. 네. 아 이때 와인 몇 대 몇 대당 8점. 오 8점. 왜 이렇게 딱딱 맞죠? 아 그 느낌적인 느낌이죠. 그렇죠. 네. 자 8점. 가격도 한몫한 것 같고요. 사운드도 워낙 좋고 그리고 난 요거 레벨. 레벨. 예, 네, 레벨 로브가 또 신의 한 수였던 것 네.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스프로와 함께 스프로래. 야이, 야이! 한줄평화. 네. 시청자 한줄평화. 네. 잼의 7이었습니다. 잼의 네. 7. 잼의 더 7과 함께 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어와 함께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주 동안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